세계 복음화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이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언약 붙잡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 후대들로 말미암아 237 나라를 살리는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는 중요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다면 여러분 앞에 준비된 것은 237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였을까요?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내가 받은 구원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실제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응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주어지는 다섯 가지 힘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축복 가운데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의 결과가 237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모든 가정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는 시간표 속에 내게 주신 응답으로 주신 현장이고 응답으로 주신 문제라고 본다면 달라져요. 생각도 판단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 왜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인도하셨느냐? 그래야 가나안 땅에 도사르고 있는 7족 속 31왕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처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연약합니까? 그럴 때일수록 정말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된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이 축복된 임마누엘의 비밀들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